지난해 12월 23일 광역버스 민폐녀가 논란이었던 가운데 3월 7일 지하철 민폐녀가 등장했는데요. 먼저 광역버스 민폐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소 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리가 없나요? 아니 짐을 치워 주셔야죠. 이거 짐. 물건이 너무 많은데. 많아도 여기 자리에 자리에 앉아 서서 못 가요. 아니 잠깐 앉으세요. 아니 자리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앉아야죠 자리들을. 아니, 서서 못 가요. 아니, 아니면 여기서 내리시든가. 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자석 3개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물건이 타면 어떡해요. 뭐 얼른. 아니 물건이 무서운 건데 이거를 막. 그럼 그쪽 사정이잖아요. 사람 앉는 자리에 왜 짐을 올려놔요. 얼른 드세요. 아니 물건이 무서운데. 그럼 내려놔요. 사람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이 아니라 물건을 내려놔야죠.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이거 서서 못 가요. 이쪽으로. 입석 금지라고요. 택시 타세요. 택시 타면 되겠네. 무슨 비X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신호도 못 치고 지금 차 엄청 막혀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아가씨 때문에 다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나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민폐 오진가.
모르냐고요. 아니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태워요? 기계를 찍으셔서 이거를 좌석에 이미 탔기 때문에 안 되죠 그거는. 그 자리 낸 게 아니잖아요. 행전이 다시 그 요금 낸 거 아니에요? 당신이 요금 한 자리는 저 한 개가 카운팅 됐다고. 그랬으면 두 개를 카운팅 했어야지. 나도 당신 찍을 거야. 영상에서처럼 본인의 집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녀인데요. 남성은 끝내 내릴 때까지 출입구 쪽 계단에 앉아서 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지하철 무개념 여자들 좀 보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가 작성한 글을 보면 지하철 의자에 앉은 여성 승객 두 명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자리에 못 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자 두 명이 본인들 짐 놓을 자리라고 안 치우고 뻔뻔하게 앉아 있어요 라며 운을 뗐는데요. 이어 본인들 무릎에 올려두자니 불편하고 바닥에 두자니 더럽고 라며 이기적이네요 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글쓴이는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광역버스에 어떤 여자가 옆자리에 다른 분이 앉겠다고 하니까 자기 짐 놓는 자리라고 빽빽 소리 지르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바람에 뉴스에도 나왔죠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다들 아무래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라며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선량한 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두 개의 가방 양옆으로 앉은 여자 둘이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라며 내릴 때 되니까 같이 각자 가방 하나씩 들고 내리더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거 10년 전만 해도 X년들 욕먹으면서 쫓겨날 텐데 이젠 그것도 어렵네 난 그냥 치워달라고 하는데 못 배워 처먹었네 저 가방에 그냥 앉아버려야 점점 미쳐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 잘못 건들면 여자라 참 피곤해지니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